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말이 있죠. 항상 같이 있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지금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 셀 식구들과 우리 베델 교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보다 성도님들과 더 가까이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마 이 세상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단 한 사람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 예수님의 이른 아침 큐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 큐티 시간을 그 원칙이나 원리를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남보다 10분이나 15분 먼저 일찍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적한 곳으로 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장소 이동을 이야기하고 그 장소는 남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자리에서 바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서 내 서재로 또 거실로 내 기도하는 골방으로 혹은 교회의 새벽기도 자리로 장소 이동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루의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얻는 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내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입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간구인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즉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아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오늘도 고전분투하고 있는 내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셀 식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셀 식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VIP,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지금 당한 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출발이죠. 우리 주님의 compassion,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삶,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 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더불어 나병에서 해방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미 명했습니다.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다. 즉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을 기다리면서 가고 계시는데 그때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냥 기적에 눈이 돌아가면서 정말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깜짝쇼에 정신이 팔릴까 봐, 본질이 아닌 것에 눈이 돌릴까 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병나은 것을 선전할 수밖에 없고 광고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그런 소문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그 일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적한 곳을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속에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한눈을 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혼 구원이죠. 우리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겠죠. 가장 중요한 거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겠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의 것은 비본질적이고 어쩌면 본질에서 떠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중심을 잡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먼저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주님 앞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며 시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나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아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VIP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현장 햅시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